11번가 주식회사가 2019년 연간 영업 손익 흑자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7일 SK텔레콤의 영업 실적 공시를 통해 공개된 11번가의 4분기 실적에 따르면 매출액 1,517억 원, 영업손실 3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11번가는 지난해 지속적인 비효율 사업 축소와 수익성 개선을 성공적으로 이뤄낸 만큼 올해는 검색 기능 강화, 고객 참여 기반 커머스 서비스 본격 출시 등 커머스 포털 전략을 통해 고객 트래픽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기존 쿠폰 중심 가격 경쟁을 벗어나 SK텔레콤 최초 구독형 멤버십인 올프라임 멤버십 도입 및 고객에게 실리를 제공하는 SK페이포인트 혜택 강화에 나서는 등 재미, 정보, 참여의 쇼핑 가치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상호 11번가 사장은 고객에게 커머스 포털의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면서 2020년 또 한 번 성장하는 11번가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11번가의 모든 구성원이 한 마음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11번가 주식회사의 2019년 연간 영업 손익 흑자 달성 성공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